자, 이번 시간은 401페이지에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을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경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경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저당권에서는 따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이 경매라는 건참 묘한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대단히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이 객관식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경매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죠. 복잡하게 공부하시면 문제 풀때 복잡하게 틀려요. 잊지 마시고. 자, 경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죠. 어차피 시험은 반드시 나올 테니까. 자,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경매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보통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 뭐, 말소 기준 권리니, 뭐, 이상한 말이 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자,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이에요. 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떻든 뭐 등기가 유효하다는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외 없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경매가 됐을 때 용익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한, 뭐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뭐 최우선 변제권 임대차, 모든 걸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보통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 말은 몰라도 돼요. 다시 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저당권자 중에 최우선 순위,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를 해가지고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소멸이요. 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를 않아요. 이게 전부.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저도 유치권 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좀 적어드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게 뭐냐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등기하게 되는데, 그 경매가 시작됐다는 등기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 소멸이란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조건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건 그럼 여기서 그냥 유치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경매가 되더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권리분석 다 했어요. 자, 요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영매가 소멸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돈 받는 거잖아요. 배당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열려지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왜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되냐면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제 교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뭐 최우선 변제권, 뭐 주택임대 최우선 변제권 2순위, 당해세 3순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외우면 안 돼. 외우면 또 문제 풀 때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배당 순이라는 말 뜻이에요. 배당 순이라는 말은 돈 받는 순이잖아요. 1순위가 받고 남으면 2순위가 받고 남으면 3순위가 받잖아요. 뭐 같은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뭐 당해세니 근로자의 3개월치 이런 거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아무한테나 함부로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지만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또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공부하겠지만 확정일자일을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뭐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경우. 적어볼까요? 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전부인데 문제는 요것만 공부해도 먼 소린가 싶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연습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할 건데 4가지 정도 연습하는 이 연습하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4가지 사례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요 내용 잊지 마시고 더 이상 짜질구려 이상한 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해도 그냥 막 이상한 거 잔뜩 공부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려가지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학원 같은 데서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아유 그냥 막 다 틀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좀 말 안 듣지 마시고 좀 들으셔야 된다는 거 강조 말씀을 드려요. 연습을 해보세요. 자, 등기된 물건 첫째입니다. 첫 번째 사례요.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봤더니 병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자, 전세권 소멸할까요? 자,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해요. 따라서 갑과 비교하는 거죠. 갑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셋다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게 되겠죠? 물론 저당권도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따라서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사례이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또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또 똑같은 얘기죠. 다시.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봤더니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갑 전세권 소멸하나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경우엔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을이고 을보다 선순위니까 갑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않아요.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되질 않아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면 나 배당받겠다라고 선택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왜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갑은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는 거죠? 경락을 뭐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락을 못 받게 아 배당을 못 받게 되면 경락인 매수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반환받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둘다 5억짜리 토지예요. 근데 전세권이 각각 3억이 설정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소멸되고 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서 배당을 받으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부동산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 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 선순위라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으니까 얘는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고요? 경락인한테 반환받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2억을 써야 되는 거죠. 왜요? 얘한테 3억 줄 돈을 미리 빼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인터넷 같은 거 뒤져가시면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경매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매라는 거는 정보가 공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은 물건 없어요. 좋으면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 뭐가 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싼 것뿐인 거예요. 뭐 쓰레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좋은 물건을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경매를 참여할 때 신중하시기 바라고 요두 가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 기본적 사례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건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실까 봐 하는 거예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지상권. 그리고 세 번째로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계속 쓰고 있지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어차피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니까요.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소멸하고 병소멸합니다.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아,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되나요? 소멸되겠죠. 얘가 뭐 법정지상권이든 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뭐 국분지상권이든 모든 용익권의 소멸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을지상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 소멸됩니다. 배당순위는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을은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참 별것도 아닌데도 죽어도 안 믿어. 자, 이거잖아요. 배당순위가 뭐 당했으니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전세권 우리가 공부하면서 얘는 용익물권인데 특이하게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순위가 주어져요. 지상권, 지역권,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끊이지도 않았잖아요. 그 말은 지상권, 지역권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고요.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로서 돈을 받게 되고요. 을은 3순위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로서 채권에게 비율로 안분 배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니까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제가 부탁하고 있죠. 네 번째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인데 지금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택이죠. 떼봤더니 을 앞으로 현재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근데 을 앞으로 저당권이 얼마 설정되어 있냐면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네요.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다른 건 없고. 그래서 갑이 뭐 괜찮은 집이구나 해가지고 갑이 아파트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얼마라고 할까요? 보증금은 요즘 비싸죠. 3억이라고 할게요. 자,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요.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분이 계약서 달래요. 계약서를 가져오래요. 깜빡 잊고 계약서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하면서 주민등록만 하고 집에서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다시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10억이에요. 그래서 갑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례 문제라면 보통 이런 식의 사례가 조금씩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병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첫째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두 번째, 자, 이 주택 임차권 경매로 인해서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 저당권보다 늦어요. 을 저당권은 늦게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얘가 뭐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이 나발이 그런 거 고려하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최우선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소멸이 됐으니까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자,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1순위가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입니다. 자,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주택임차인에게도 우선면제권이 주어져요. 확정일자라면 우선면제권이 주어진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갑이 받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갑은 임차보증금이 3억인데 얘가 10억이죠? 그러면 얘가 500 받고 병이 받고 지가 받아봐야 받을 돈 있을까요? 한 푼도 없겠죠. 남는 거 없겠죠. 이럴 때 갑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갑은 요 을 저당권자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언제까지 갚으면 되냐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만 갚으면 돼. 완납하기 전까지만 을의 500만 원을 갚으면 요 을 저당권이 소멸되고요. 그러면 요 아파트의 최우선순위 저당권은 병으로 바뀌고요. 병보다 먼저 주민등록했다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의 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질 않아요. 경매가 되더라도. 그러면 요 3억 원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전액을 반환받으면 돼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는 대신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경락인한테 돈을 받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이 논리 쫓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갑은 빨리 을에게 보통 은행이겠죠.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이 주택의 임차인데 지금 대출이 얼마 남았냐 해가지고 빨리 갚아야 된다. 언제까지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그러면 을 저당권이 소멸되고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임차권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3억 전액을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요 네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경매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1페이지 전세권의 소멸이죠. 소멸원인 1.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복잡하게 나왔지만 한 가지 잊지 말자고요. 용대조차 사용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뭐 당합니까? 소멸 청구 당하게 된다. 2. 전세권의 소멸 통고 언제입니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 이루어지면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3번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겠죠. 가 전부 멸실이나 일부 멸실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목적물의 전부든 일부 멸실이든 그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액만큼 손해배상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남는 건 돌려주고 모자란 건 더 충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게 없으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것을 전제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물론 포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해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자, 이건 기본이 설명되는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X. 이전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성립해요. 인도받지 않아도 성립하고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전세권 등기는 유효한 것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다. X죠. 4번.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꼭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죠. X인 거죠. 5번.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403페이지 전세권 소멸 효과죠. 동시행각이다. 다시 말하면 쌍방의 의무.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요 소멸 효과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그죠? 다음 주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서 404페이지 우선 변제권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요 경매기로 할 거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한 15분, 20분 정도면 전세권 정도 끝날 것 같네요. 그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